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 산만리.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일타 강사 주미남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힘들었던 1월이 가고 2월의 첫날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도 시장이 조금은 활기를 좀 되찾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미남쌤과 함께 이 주식의 기준을 바로잡는 공부를 꾸준히 하신다면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할 준비되셨죠? 일타 강사 주미남 지금 시작합니다. 일타 강사 주미남의 일타 강사님 만나보셔야겠죠. 주미남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저희 힘차게 인사할 수 있겠죠? 어제 아닌 찼나? 아, 어제는 네. 그래도 조금 이제 시장이 네. 그랬다 보니까 아. 제가 힘찬 인사를 부탁드리지 못했는데 오늘은 좀 2월의 또 첫날이기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네. 시장 좋았죠? 힘이 없어요. 힘차게 해주세요. 오늘 시장 아주 좋았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 맞습니다. 좋았습니다. 아마 오늘 기분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시청자분들, 솔직히 시장은 어떤 장이 오든 우리는 편안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심적으로 뭐 시장이 하락하든 시장이 상승하든 우리가 항상 편안해야 돼요. 마음적으로. 그래야만 정말 안정적으로 올바르게 행복하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불안하다 생각해 보세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장이 하락할 땐 당연히 하락하니까 불안해야 합니다. 근데 시장이 상승할 때, 오늘같이 이렇게 반등할 때는 이제 또 어디서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나? 내가 분명히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하려고 했는데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더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렇게 상승할 땐 또 조급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한지 아세요? 왜요? 좋습니다. 네. 왜 불안하냐면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네. 내가 시장이 하락할 때 내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데 이거를 손절해야 될까, 홀딩해야 될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고 맞아요. 시장이 반등할 때는 내 종목이 안 움직이는데 이거를 손절해야 될까, 가만히 냅둬야 될까 아니면 이걸 손절하고 뭐 다른 종목을 사야 되나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고 복잡하니까 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드렸어요? 결국에는 물론 어제부터 핵심적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매수하는 자리를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하게 여기 이 매수 타점, 이 기법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핵심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무엇을 배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는 HTS 보는 방법부터 배웠죠. 또 재무제표를 통해서 좋은 기업을 어떻게 선별하는지를 배웠죠. 그 다음에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들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고점인지, 사면 안 되는지, 내가 왜 사자마자 물리는지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또 배웠단 말이에요. 주식은 이렇게 하나씩 체계적으로 올바르게 배워가야 됩니다. 순서에 맞게끔.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배웠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법적인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명확하게,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지금부터는 더 집중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그 전에 강의들을 못 들었다 하시면 제가 중간에 이전의 영상들, 그 강의 자료들을 이렇게 또 보고, 받고 뭐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먼저 집중하세요. 이 강의에.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 50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정말 이 50분 집중해서 방송을 시청을 하셔서 어떤 시장이 와도 행복한 투자자가 되자, 그걸 위해서 나는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은 언제든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마다 일희일비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게 되잖아요. 자, 상승과 하락 없이 이 마음 편한 주식 그리고 행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오늘 그래도 시장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어제가 네. 오늘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오늘 새벽. 아마 다들 네. 집중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 FOMC, 이번에 1월 FOMC는 좀 집중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 첫 FOMC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죠. 맞아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분명히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그 기자회견에서 네. 회의가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의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요. 네.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파월의 그 발언들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죠. 한마디 한마디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3월 정도에 인하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기대감을 일축시켜버렸어요. 맞아요. 그게 미국 증시에는 악재가 됐죠. 네. 급락했습니다. 나스닥이 2%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개파락에 좀 강하게 하락하고 시작을 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생각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더라고요. 네, 0.3% 정도인가 이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하고 올라왔어요. 맞아요.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네. 미국 영향을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받았으면 오늘 시가 갭이 거의 1% 가까이는 개파락 시작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거의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그냥 뭐 반등하고 올라갔습니다. 뭐 왜 그런지는 몰라요. 뭐 미리 우리나라는 선반영을 좀 받았다. 뭐 미국보다 좀 약했으니까 부진했기 때문에 뭐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간다. 뭐 다양한 명분들은 만들 수 있는데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명분에는 집중하지 마세요. 명분은 솔직히 끼워 맞추기 나름이에요. 명분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거는 네. 뭐 로봇이나 AI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 사람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게 차트예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그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에 정답이 다 있거든요. 아, 핵심은 차트. 네, 맞습니다. 자, 이게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많이 내려왔잖아요. 맞죠? 네. 최근에 1월 달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하락을 할 때도 무엇을 말씀드렸냐면은 내려가는 중간에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어디가 저점인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어디가 저점인지를 네. 알 수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도지형 캔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하락하다가 도지 캔들이 나오면은 다들 이렇게 십자형 도지 캔들이라 하잖아요. 이 캔들이 나오면은 다들 뭐라고 하나? 추세 전환 캔들이라고 합니다. 그 따지고 보면 여기서도 나왔는데요. 그럼 왜 여기서는 반등 안 했어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디가 저점인지를 알 수 없다입니다. 결국에는 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등하고 이렇게 올라와야만 저점이, 아, 여기가 저점이었구나.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추세 전환을 해야 알 수 있는 거군요. 아직 추세 전환은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냥 반등 죄송합니다. 정도 한 겁니다. 네. 네. 반등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요, 이거를. 네네. 그래서 반등 정도 했기 때문에, 아, 여기가 저점이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까지의 차트를 딱 봤을 때 힌트를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 무엇이냐? 앞에 전고점이 있습니다. 맞죠? 지금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올라와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면은 여기 위에 전고점, 고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래 보시게 되면 여기 저점이 있습니다. 네. 자,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요. 이거 전고점 돌파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모르
없죠. 아니 이렇게 쭉쭉쭉쭉쭉 그냥 계속 주가가 쭉 계속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가면 돌파. 결국엔 여기 돌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하겠죠. 그러면은 추세 회복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 저점을 깨고 계속 이제 내려간다.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저점을 깨겠죠.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탈하고 내려가기 때문에 또 투매도 나오고요. 뭐 신용 반대 매매도 나옵니다. 하락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갈 거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자, 차트를 조금 넓게 펼쳐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딱 보실 수 있겠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자, 여기가 고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했었죠.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쭉 상승해서 고점을 찍었었고 그 다음에 1월 한 달 내내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잖아요. 보통은 하락이 이렇게 깊게 나왔으면 하락의 절반 정도까지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합니다. 하락의 절반 내려오는 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요. 네. 근데 이 데드캣 바운스, 이 기술적 반등에 보통은 저항받는 구간. 그게 이 하락의 절반 가격이에요. 근데 그 절반 가격을 어딘가 보니까 2,550입니다. 자, 지금 봐보세요. 왔나요, 안 왔나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아, 거의 다 왔죠. 네. 그럼 여기서는 이 2,550 위로 올라가면은 반등이 생각보다 강한데 생각하시면 되고 2,550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딱 기술적 반등만 올라온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2,550 정도에서 하락을 하고 내려간다 그러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이 나오면은 그거는 하락 추세 전환이 됩니다. 즉 위험 신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현금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두 번째, 현금 없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현금 있으신 분들은 하락할 때 매수하세요. 제가 오늘 때요? 타점 알려드릴게요. 네.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미 우리는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 방법은 배웠어요. 재무제표 강의를 통해서. 오늘 배우는 거, 어제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매수하는 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싸게 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현금이 많으세요? 그러면 오늘 방송을 듣고 공부를 해서 종목을 사세요. 현금이 없다, 매수를 멈추세요.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혹시라도 반등하고 올라와서 본전에 온다.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락했을 때 그리고 반등하고 뭐 시장이 올라갈 때 내가 현금을 만들어놔야 결국에는 다음에 또 하락하는 시장 옵니다. 그때 살 수 있어요. 항상 시장은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매번 상승할 때 매수, 하락할 때 물리고 상승할 때 본전, 하락할 때 또 물리고 이게 반복이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 기회를 정말 잡고 싶으면 내가 정말 수익을 보고 싶다 하면은 지금은 기회 잡을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것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멈추세요.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본전 오면 무조건 매도. 뭐 종목이 좋고 나쁘고 의미 없습니다. 물린 거는 이미 내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본전 오면 무조건 정리하세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잖아요. 이거 집중해서 다음을 준비하세요. 아시겠죠? 네. 언제나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기회는 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 또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550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현금이 있으면은 뭐 하락할 때 또 매수를 하라고 하셨고 이제 없으면은 지금 이제 매수를 멈추고 좀 공부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장은 언제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면서
탄탄하게 대비해 놓으시기 바랄게요. 저희 강의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러면 매수 타이밍 1타 특강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어제는 이제 상승 추세 전환 이야기를 했고 네. 오늘은 예고를 하셨어요. 미남 기법을 알려주시겠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굳이 미남 기법이었어야 되는 거야? 이름이? 미남 기법. 아 그럼 뭐 하나 좀 알려줘봐요. 지금 뭐 하나 이렇게 생각나. 기법 이름을요? 네, 기법 이름 하나 제가 좀. 제가 그 기법 내용을 모르니까 말을 못하겠지만. 네. 아니 그냥 뭐 아주 그냥 끝장나는 거 하나 만들어줘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깨갱하게 되네요. 아니 미남 기법보다 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요? 네, 미남 하면 뭐예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네. 네. 아주 그냥 잘생긴 종목 사야지 뭐. 네,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아 잘생긴 종목 기대해 볼게요. 그럼 네. 네. 들려주시죠.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오늘 네. 그럼 한 가지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죠? 어제 방송에서. 예. 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상승 추세 전환에서요? 아니 그 어제 방송 어제 그 강의를 해드렸을 때 네. 기억나는 내용이 있을까요? 저 그냥 저점을 올리면서 간다 이거 기억나요? 저점을 올리면서 간다? 예.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면 매수 타이밍 다음 날 다음. 오 맞죠. 맞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그게 핵심이었어요. 아 네. 네. 상승 추세 전환의 정의를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승 추세 전환이라 함은 네. TV 방송에선 책에서 네. 우리가 책으로 공부를 할 때는 네. 보통은 저점을 높이면은 상승 추세가 진행된다 하잖아요. 고점을 낮추면은 하락 추세가 진행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상승 추세 전환이 나오고 그 추세를 이어가는 건 처음에 그 추세 전환이 나올 때는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고점까지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게 상승 추세 전환의 핵심이고 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디다 적어두셔도 됩니다. 네. 아시겠죠? 저점만 높여가는 건 아닌 거네요. 저점만 높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점만 높이다가 네. 저점만 높이다가 톡 떨어질 수 있거든요. 고점 돌파를 안 하면은 네. 결국 횡보라는 흐름인데 그냥 저점 높이는 것만 확인을 해버리면 살짝 쌍바닥 이렇게 만들면서 툭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물리는 겁니다. 남들보다 좀 더 싸게 물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배울 거는 네. 미남 기법입니다. 네. 네. 미남 기법. 우리가 어제 강의랑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종목이 하나 나와 있어요. 네. 보시게 되면은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자, 이 종목을 보셨을 때 우리가 네.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결국엔 주가가 쭉 하락하면서 역별을 만들었다가 여기서 급등하고 올라갔죠. 자, 급등하고 쌍봉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하락할 때 어디까지 하락하나요? 상승을 시작한 데까지요. 상승을 시작했던 곳까지. 맞습니다. 네. 상승 시작했던 자리, 여기서 네. 상승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락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 하락하다가 중간 어딘가에서 기술적 반등, 거래량 동반 뭐 급등 나온다고 매수하면은 물립니다. 무조건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종목은 어떻죠? 여기까지 하락 다 했죠. 네. 야, 여기까지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보게 되니까 더 하락하고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를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한 차례 저점이 만들어지고 반등을 했어요. 근데 또 여기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가고. 그렇네요. 또 여기 저점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현재 여기를 이탈하고 내려가면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 네. 반등하고 올라가면 저점을 높이면 그거는 이제 추세를 이제 저점을 잡고 반등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깨고 내려갔어요, 결국은. 여기서 지지받지 못하고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네. 아직까지는 내려가고 있는, 계속해서 새로운 저점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점을 또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도 봐보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또 한 차례 저점을 만들었죠. 네. 저점을 만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때는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을 집중하냐? 네. 저점 높이는지를.
저점을 높이는지를. 네.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에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만약에 이 저점을 이렇게 높인다라고 하면은 네. 주가가 상승하려는 힘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맞죠? 그럼 여기서 저점을 높이는지만 우리는 좀 보겠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자, 지금은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자, 이런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삽니다. 그렇죠. 왜 사냐면 여기 저점 만들어졌다 그냥 생각해요. 안일하게 그냥 딱 생각하고 올라가니까 매수예요. 아직은 여기가 저점인지 몰라요. 저점 높이는 걸 확인해야 된다 했잖아요. 맞죠? 아직은 그냥 올라가는 중이에요. 올라가는 중. 반등하고 그냥 한 차례 저점 정도 잡고 나서 반등하는 정도. 기술적 반등하는 정도죠. 자,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저점 높이는 포인트가 안 나왔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냥 계속 쭉쭉 올라가기만 했어요. 한 번도 이렇게 내려온 구간이 없잖아요. 계속 그냥 올라가기만 했어요. 올라가기만 하면서 뭐 이렇게 음봉으로 막 급등도 좀 나오고 거래량도 발생하고 의미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올라가기만 했어요. 지켜봐야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좀 더 이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자, 이제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내려오는 그냥 딱 확실하게 보이세요? 네. 네. 여기까지는 주가가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간 거였고 그다음에 지금은 어떤가요? 내려가요.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무엇을 집중해야 되냐? 네, 무엇을? 전 저점을 깨는지? 맞아요. 여기를 깨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여기가 저점이었잖아. 네. 저점을 잡고 반등을 했지 아직 추세 전환이 나온 건 아니에요. 저점을 잡았을 뿐이지 추세 전환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저점을 깨고 만약에 이 하락에서 저점을 깨고 이렇게 내려가 버린다. 이탈시킨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계속 내려가는 추세. 우리는 추세 전환이 나와야만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네. 자, 추세 전환의 공식. 저점을 높이고 전고점을 돌파해 줘야 돼요. 자. 자,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한 번 좀 올라갑니다. 보이세요? 이게 올라가는 게? 네. 네,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세요, 지금? 저점을 안 깨고 우선은 높이고 있는 것까진 보이죠? 자, 봐보세요.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까진 보이세요? 네. 자, 그럼 지금은 뭘 집중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올 거면은 네. 자, 여기서 추세 전환이 나올 거면은 저점을 높이고는 있지만 전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점을 높였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한 차례 내려와가지고 반등해서 올라가서 저점 높인 게 확인됐으니까 이 시점에서 봐보면 여기가 전고점인 게 보이세요? 네. 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가면 추세 전환. 맞죠?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저점을 깨고 만약에 또 내려간다. 네. 결국 고점 돌파를 못하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하락 이어지는 구간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 마지막 네모가 전 저점이 되는 거죠? 네, 무조건 여기 맨 밑에가 저점이죠, 여기가. 여기가. 네, 무조건 여기가 저점입니다. 네. 기준은 여기가 저점이 기준이에요. 네. 그다음에 전고점은 여기죠. 이미 여기서 내려와서 한 차례 잡았으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탈하냐 돌파하냐만 보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지키죠.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고는 있지만 고점 돌파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횡보입니다. 네. 횡보. 네. 아직까지도 횡보예요. 조금 내려오면서 이렇게 저점을 여기 앞에 저점 낮추는 것 같은데 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여기 그래요? 저점만 보면 돼요. 아... 저점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무난한 흐름. 그렇지만 우리가 매수할 자리는 안 나옵니다. 와, 대박.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네. 자, 여기까지 이제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돌파한 거 아니에요? 전고점 돌파를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네. 돌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가 다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우선 우리가 저점이었잖아요. 여기가. 저점을 잡았었고 네. 그다음에 한 차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한 번도 여기 저점을 깨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저점을 높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 상승하고 올라가면서 여기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돌파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에서 저점을 높이고 전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이게 뭔가요? 상승 추세 전환? 이게 상승 추세 전환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 자, 미남 기법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 추세 전환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네. 결국 주가는 하락하다가 저점을 이렇게 저점을 잡고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될 때는 무조건 밑에서 신호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저점 높이고 전고점 돌파하는 거. 여기서 미남 기법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 그게 아래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래량이요? 맞습니다. 거래량이에요. 이 거래량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전에 보지 못했었던 자 봐보세요. 오 확실히 다르네요. 조금만 더 올려드릴게요. 자 이전에 지금 보지 못했었던 이 엄청난 거래량이 보이세요 지금? 네. 이전에는 보지 못했잖아요. 항상 거래량이 이렇게 미미건조했는데 갑자기 대량의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저는 세력 매집이라고 해요.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 네. 이겁니다. 추세 전환이 나오는데 엄청난 대량 거래량 장대양봉이 나오는 요 포인트가 미남 기법 포인트예요. 아... 자, 우리는 네. 매매를 할 때요, 주식을 할 때 개인 투자자 분들끼리 막 단합이 돼가지고 또는 내가 자금이 막 너무 뭐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을 올려주는 사람, 그냥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게 메이저 수급. 그 사람들이 올려줘야만 우리는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래량입니다. 이렇게. 자, 차트를 넓게 펼쳐보겠습니다. 네.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겠네요. 자, 차트를 넓게 펼쳐볼게요. 네.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현재 차트를 넓게 펼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떤 것 같으세요? 저점인 것 같으세요? 고점인 것 같으세요? 저점이요. 이건 누가 봐도 저점이죠. 네. 근데 저점에서 이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양봉으로. 네. 음봉으로만 안 됩니다. 양봉으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저게 중요하다는 네. 거죠. 이게 세력들이 매집하는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은 메이저 수급들이 왜 저점에서 사냐면은 네. 자. 앵커님께서 네.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의 그 모임에 갔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앵커님이 뭐 삼성, SK, LG 이런 막 대기업들의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막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말을 해줍니다. 이거는 대박 재료예요. 이 동아ST라는 종목에 네. 너무나도 이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정말 특급 재료. 근데 이게 소문이 나진 않았어요. 아무한테도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돈 많은 사람들끼리만 이거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앵커님 네. 집에 가서 이거 사겠나요, 안 사겠나요? 사죠. 매수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사야죠. 네. 차트를 보니까 너무 싼 자리 했어요. 완전 저점에 있는데 거래량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삽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정보력이 빨라요. 훨씬. 자, 만약에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메이저 수급들이 못 들어와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해서 메이저 수급이 딱 이렇게 매집을 해놨잖아요. 네. 그럼 다른 메이저 수급들이 못 들어옵니다. 왜요? 왜냐면 자, 삼성 메이저 수급이 있고 네. SK 메이저 수급이 있고 네. LG 메이저 수급이 있습니다. 삼성 메이저 수급이 얼마 갖고 있는지 LG랑 SK가 아나요? 모르지 얼마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 않을까요? 모르죠. 네. 세력들 그 각자 세력들이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또 올려줍니다. 본인들은 매집을 해서 돈을 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핵심적인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네. 자 핵심적인 거 자 왜 세력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지 아세요? 왜 세력 그 메이저 수급들이 저점에서 매수하는지?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비싸게 팔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고점에서 이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는 게 고점에서도 대량 거래량 장대 양봉이 나오면 고점에서 매집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메이저 수급, 그 돈 많은 주체는 한국은행이 아닙니다. 결국엔 내가 갖고 있는 돈은 한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500억, 1000억 하면은 딱 난 1000억만큼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최대한 그 갖고 있는 현금으로 최대한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만 원짜리 주식을 1000억으로 살 때 만약에 뭐 1000만 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000원짜리일 때는 몇 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10배를 더 살 수 있는 거잖아. 네. 1억 주를 살 수 있는 겁니다.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그만큼 힘이 세지는 거예요. 이 종목에 있어서는. 그래서 철저하게 메이저 수급들은 싸게 삽니다. 자, 차트를 다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밑에서 거래량이 터지는지, 왜 밑에서 거래량이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사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저점을 높이고, 저점을 자 이렇게 높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여기서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누군가는 엄청나게 매집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무조건 자 미남 종목이 됐습니다. 네. 매수를 어디서 하냐? 추세 전환, 상승 추세 전환에서는 매수를 언제 했었죠? 다음 기억하세요? 다음 날이요. 맞습니다. 돌파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그냥 고점 밑으로 사면 되는 거였죠. 맞죠? 네. 자, 그러면은 미남 기법은 어디서 사냐? 그냥 양봉 몸통, 이 장대 양봉 몸통의 절반부터 분할 매수 시작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몸통. 자, 장대 양봉의 몸통. 자, 여기 지금 장대 양봉이 보이세요? 네.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절반. 자, 한번 선을 딱 그어보겠습니다. 몸통의 절반이 어느 정도일까요?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 될까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분할 매수 시작이에요. 아, 절반까지 내려오면? 절반까지 내려와야 사는 거예요. 다음날 사는 게 아니라 절반까지, 이 장대 양봉 몸통의 절반까지 내려와야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게 돌파를 하는 게 항상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건가요?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윗꼬리로 돌파해도 상관없어요. 결국에는 한 옥가라도 돌파하면 돌파한 거예요. 네네네. 여기서 포인트는, 미남 기법에서 포인트는 상승 추세 전환이 나왔는데 메이저 수급이 사는 것까지 보자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주가를 상승시킬 수 없기 때문에 네. 결국 메이저 수급들이 돈을 썼으면 이 사람들이 올려줍니다. 올려줘요. 자,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의 절반부터 우리는 매수 시작. 몸통의 절반. 자, 그러면은 이 양봉에서 지금 사야 되겠나요? 안 사야 되겠나요? 이 양봉.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되죠? 네. 우리는 이 검정색 올 때 삽니다. 올 때부터 분할 매수 시작이에요. 자, 다음 날. 5% 하락했습니다. 이거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안 사요. 아직은 안 사죠. 무조건 네. 무조건 이 검정색 선 올 때 삽니다. 자, 다음 날도 아직은 못 사죠.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은 못 사요. 네. 아직도 안 돼요. 조금 남았습니다. 아직도 안 됩니다. 자, 이건 어떻나요? 이거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 근데 밑꼬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고요? 아랫꼬리 왔다고 해야 돼요? 아니, 분할 매수를 걸어두니까, 매수를 걸어두니까 체결되는 거죠. 아, 네네네. 매수를 걸어두기 때문에 체결이 됩니다. 네. 네. 여기는 지금 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1차 분할 매수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1차 매수 시작. 자, 이때 핵심을 보겠습니다. 핵심. 네. 자, 앞에서 발생한 이 대량 거래량. 자, 지금의 거래량. 나갔습니까, 지금? 거래량이 어떻게 보이세요? 확연하게 지금 줄어든 게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줄어든 게? 네. 보이시죠? 네. 이 거래량으로는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최소 이 앞에서 발생했던 거래량 있잖아요. 네. 이 거래량 준하는 또는 그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얘네들, 이 사람들은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거래량으로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몽땅 사놨는데 지금 매도를 한다. 그럼 이 종목 하한가 갑니다. 물량을 갖고 있어요. 100만 주를 갖고 있는데 100만 주를 다 매도해봐요. 그러면은 하한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아서 절대 그 메이저 수급들은 나갈 수가 없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1차 매수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차 매수.
그거는 이제 이동평균선을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 몸통의 뭐 시가자리 정도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매수한 가격에 나는 이동평균선도 못 봐, 매물대도 못 봐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평단 대비 10%부터 추가 매수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락해서 사야 된다니까요. 내려올 때 매수를 해야만 올라갈 때 매도를 할 수 있어요. 네. 네. 자, 내려올 때 매수를 기다립니다. 내려오는 거를 기다려요. 네. 자, 이거는 1차 매수만 하고 나서 2차 매수까지는 안 주고 반등하고 올라갔어요. 자, 여기 이 캔들 하나가 11%짜리입니다. 내 평단 대비 11%나 올라갔어요. 이런 날에는 분할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아, 수익을 봤으니까. 네,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실수를 하시는 게 내가 매도를 하는 거를 그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거는 당연하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우리는 절대 최고점에서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분할 매도를 해야 됩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뭐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저는 1차 매도 기준을 5에서 7% 정도로 기준을 잡습니다. 내가 매수하고 나서 5에서 7% 정도 올라오면 전 챙겨요. 떨어지면 또 삽니다. 올라가면 또 챙겨요. 그건 이제 각자의 뭐 기준을 정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절대 최고점에서 못 팝니다. 제가 이렇게도 질문을 해요. 1% 수익이 좋으세요? 아니면 10% 손실이 좋으세요? 1% 수익이 낫죠. 그럼 대부분 모두가 다 1% 수익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수익이 발생을 할 때 확정 수익을 내지 않아서 손실로 바뀌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수익은 결국에는 지금 수익률이 나와 있어도 내가 그걸 매도해줘야만 확정 수익,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식은 싸게 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여기 이제 봐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차트를 넓게 펼쳐보겠습니다. 넓게 펼쳐보시게 되면은, 현재, 역배열에서 추세 전환이 나왔죠. 네. 역배열에서 추세 전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봐보세요. 거래량이, 앞에서 발생한 이 거래량,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준하는 거래량이 발생하거나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할 때.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가요? 주가가 하락하고 내려왔다 반등. 자, 요럴 때는 우리가 이제 꼭 팔아줘야 돼요.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거래량이 지금 발생을 했으니까. 거래량이 발생하고 올라왔으니까. 네. 그래서 세력들은 요런 자리들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이게 기법에 이제 관련 종목들을 또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한 종목 좀 더 볼까요? 네, 자 좋습니다. 네. 한 종목 좀 더 볼게요.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그죠? 자, 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약간 네.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계속 없는 상태에서. 네. 주가는 그냥 쭉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저점인지를 모르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저점 이탈, 저점 이탈. 근데 이런 종목이요. 결국에는 저점을 잡고 저점을 높여줄 때. 자, 조금 그냥 바로 진행을 시키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을 때, 봐보세요. 저점을 높이죠. 저점을 높이고 앞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저점을 높여주고. 전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 미남 종목들을 찾을 때. 네.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계속 차트 하나씩 다 보면서 저점 높이는 것만 찾지 마세요. 어차피 미남 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급등할 때 장대 양봉 대량 거래량 나왔을 때 미남 종목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시세 나온 종목들 있죠. 네. 급등한 종목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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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종목들 순서대로 보면 돼요. 아...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 전환 나와야 되잖아요. 저점을 높이고 전고점 돌파하는 거 나오는지, 그게 나왔는지, 주가 위치가 싼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결국에는 이 종목이 주가가 매집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이후 진행이 될 때 거래량이 이렇게 말라 있잖아요. 거래량이 줄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 있을 때는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락할 때 눌림목을 줄 때 사는 겁니다. 분할 매수를 시작. 자, 어디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였어요? 분할 매수. 매수 시작. 분할 매수 시작은? 장대 양봉 절반. 장대 양봉의 절반부터. 네. 네. 장대 양봉의 절반. 맞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시작. 자, 이거를 차트를 자, 달리는 말이. 자, 이게 주가가 이제 결국 이렇게 움직여서 주가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은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 때가 이제 달리는 말인 거예요. 이미 달려가서 달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정배열을 완벽한 정배열은 보유자의 영역이었잖아요. 네. 맞죠? 철저하게 주식은 역배열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역배열에서. 네. 역배열에서 시작을 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역배열. 철저하게 이 종목은 역배열에서 시작을 한다. 역배열에서 시작을 할 때가 달리기를 준비하는 말. 그러니까 미남 기법이든 상승 추세 전환이든 역배열에서 나옵니다. 네. 역배열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정배열로 진입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이제 그땐 보유자의 영역. 아. 밑에서 산 사람들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이제 계속 누적해 나아가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거를 네. 시청자분들 오늘 강의가 쉬웠던 분들은 아마 이전부터 강의를 이제 들었던 분들 네, 방송을 이제 들었던 분들은 오늘 강의가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전에 기초적인 내용들 뭐 주가가 상승하면 어디까지 하락을 하는지 HTS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는 무엇인지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거를 들으면은 기법만 듣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주식을 배울 때는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체계적으로 내가 순서에 맞게끔 배울 때 쉽고 명확하게 배워줘야 돼요. 그렇게 제대로 배워야만 주식을 내가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배우는 만큼 내가 주식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이제 TV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할 때, 방송에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 때 항상 이제 즐겁게 방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단 한 분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아 이렇게 해야만 올바르게 투자를 할 수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된 매매를 해 왔는데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앞으로는 올바르게 투자를 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배우면서 내가 행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거나 희망이 생기는 사람들이 한 분이라도 나온다면 저는 그걸로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걸 보는 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송에 나와서 항상 지금 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는데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TV 방송을 듣는 걸로 그냥 이 하루만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엔 우리가 오늘 방송을 들었던 분들은 오늘 방송만 들으신 분들은 이전의 방송들까지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좀 배워주는 게 공부를 하면서 확실하게 내가 이 기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배울 수 있는 방법. 네. 그거는 물론 TV 방송으로도 볼 수 있고 녹화 방송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방을 통해서 주민함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제가 수요일과 목요일은 TV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목요일은요.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인사를 드립니다. 그건 따로 제가 특강을 진행을 해드려요. 네. 특별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 TV 방송을 통해서는 이제 좀 큰 틀을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공개 방송에서는 좀 디테일한 부분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 공부방이 있습니다. 네. 그 공부방은 제가 거기를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핸드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핸드폰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핸드폰. 네. 네, 스마트폰이 있으시죠? 스마트폰을 갖고 오신 다음에 그 스마트폰에 항상 이제 그렇게 톡을 하는 거. 네. 노란색 이제 바탕에 이렇게 톡이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 노란 톡. 네, 그거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클릭을 해주세요. 어플리케이션을 클릭을 하시면은 왼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그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은 글씨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글을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은 줌인함이라고 있어요. 줌인함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하셔도 되고 줌인함 클래스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네, 편하시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입력을 하고 줌인함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아래에 조금 더 내려보시게 되면은 오픈 채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오픈 채팅을 클릭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줌인함 클래스라고 있거든요. 방이 그 방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와요. 그거는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4848. 이거 4848을 입력을 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제가 오늘 진행하는 이제 공개 방송도 링크도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저와 소통을 하시면서 확실하게 강의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미남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추세 전환은 일단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와서 그 장대 양봉의 반까지 이제 내려오면 그때부터 1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혼자 하기엔 또 쉽지 않으니까 이제 공부방을 개설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방 들어오시는 법 다시 한번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노란 톡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하시면 친구 리스트 있잖아요. 그쪽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돋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주미남 세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미남을 입력을 해 주시면 아래쪽에 오픈 채팅방에 이제 링크가 뜨거든요. 클릭하신 다음에 4848 입력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셔도 되고요. 비밀번호는 똑같이 4848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많이 맞습니다. 아쉬우신가요? 네. 야, 방송이 좀 아쉽네요. 네. 네, 근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핵심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수하는 자리는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매수 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추세 전환이에요. 네. 하락하던 주가가, 하락하던 그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될 때, 상승 추세 전환이 이 저점에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 상승 추세 전환이 무엇이냐? 그 정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다 적어두세요. 상승 추세 전환은 저점을 높이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게 상승 추세 전환입니다. 자, 거기서 근데 미남 기법으로 넘어갈 때는 한 가지 포인트를 더 봐야 됩니다. 상승 추세 전환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추세 전환이 나오는데 장대 양봉 대량 거래량까지 그래서 메이저 수급의 그 매집까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종목이 상승 추세 전환은 그냥 변동성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미남 기법들은 변동성이 크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미남 기법들 상승 추세 전환과 이제 미남 기법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어디다 적어두시고. 그다음에 저와 함께 방송을 들으면서 더 디테일하게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주민남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1타 강사 주민남과 함께하는 행복한 투자 미남 기법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